2.2는 variable입니다. variable과 2.3의 variable names and keywords라고 되어 있어요. variable 자체가 name이란 뜻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지금 보시면은 메시지 첫 번째에서 what's up doc 이 스트링이죠. 스트링이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variable에 담긴 것이고 이번에는 integer죠. integer가 n이라는 곳에 담겨 있고 얘는 플롯입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밸류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이 파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7에는 n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건 error란 말이죠. 이게 왜 에러냐 하는 거죠. 이게 왜 에러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린트 메시지 하면은 이 메시지 얘를 불러와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variable literal 됐어요. literal이 string입니다. 그리고 variable 이름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왜안 되냐니까 처음에 숫자가 왔어 얘는 안된 거예요. 숫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없게끔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신덱스 에러. 두 번째, 달러 표시는 특수기호입니다. 특수기호를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지워야 되겠죠. 세 번째, 얘 클래스는 리졸벌드 단어. 그러니까 이미 이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는 우리가 쓸수 없어요. 그래서 뭐 클래스 굳이 쓰고 싶다면 클래스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숫자가 맨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앞에 올 수는 없지만 뒤에 오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뒤에 붙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안 되는지 이걸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베리어블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전에 쓰던데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쓸게요. 베리어블은 무엇인지 베리어블 is name of value. value의 이름이 베리어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게 메모리라는 공간입니다. 메모리 공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네임을 쭉 적어내요. 네임에서 네임 좀 전에 봤던 네임이 어떤 네임이 있었나요? 메시지 n 파이가 있어요. 메시지라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이름. 요 네임. 네임은 베리어블이 아닙니다. 네임에서 요거 요렇게 좀 표시를 해놓을까요? 다른 것과 좀 다르니까. 네임이에요. 네임에 메시지란 네임이 있고, 그러고 이 메시지에 어떤 글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글자를 메모리 어느 공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what's up, 뭐 what's up 쭉쭉 하는 메시지가 있죠. 이게 메모리의 주소가 1번이라고 가정합시다. 1번 주소, 2번 주소, 3번 주소, 4번 주소. 메모리의 번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address라고, address. 메모리 address이고 거기다가 1번 이 전체가 메모리 공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전체가 메모리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다 적을까요? 그냥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예요. 자, 메모리에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얘 왓츠업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n은 메모리 주소, 어드레스 2번이죠. 2번 주소에다가 실제로는 2번이 아니고 다른 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편의상 2번이라고 가정을 하죠. 2번에다가 n 값은 17이었잖아요.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을 해놓게 되죠. 17 저장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화살표로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n은 메모리 주소 2번을 가리키고 메모리 주소 2번을 찾아가면은 17이라는 데이터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파이도 마찬가지죠. 파이도 똑같이 3번을 가리키고 있고, 3번에는 3.14 쭉쭉 나가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컴퓨터 내부적인 메모리예요. 메모리에서 이렇게 각각의 이걸 어드레스라고 그러고, 얘는 밸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밸류입니다. 다른 말로는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거죠. 데이터. 그리고 일단은 명사만 생각을 합시다. 일단은 명사. 다 명사들이에요. 나중에 동사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네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네임 얘를 vari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variable name이라는 말은 없죠. 왜냐하면 variable 자체가 네임입니다. variable 자체가 equal name이에요. value에 대한 네임. 이게 value고.
그리고 얘 주수가 있고. 그죠? 얘네들도 주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주수가 별도로 1, 2, 3 이렇게 주수가 다 있습니다. 얘가 1, 2, 3, 4면은 얘는 뭐 11이나 10이나 요렇게 12, 11 뭔가 얘와는 다른 주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메모리 공간에서 동작을 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variable과 value와 address와 name 요네 가지를 세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전에 2.1이었죠. 2.1에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보죠. 자, 펑션에서 print high라는 펑션을 하나 했고, 다음에 my class에서 요거는 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바로 id가 나오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로 끝이 아니라 하나 더 볼까요? variable name과 keyword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은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쓸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람다라는 것도 있어요. 람다도 우리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도 앞으로 보게 될 단어들입니다.